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은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Oh,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알렐루야.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3절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나가리라 주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안미 몽골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경학교 및 수련회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농촌 선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게 하시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작정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결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다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인에게 이상의 자랑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여 자신이 토한 것을 도로먹는 개와 같이 세상과 버타여 죄악을 반복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가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돌이킬 수도 없는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긍휼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길이 참으심과 긍휼이 여기심을 경히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무더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곳곳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과 홍수 그리고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수없이 경고하신 심판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과 일상에서 동일하게 경고하시고 계시는데 닥치는 상황에 대한 불평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하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이 모든 것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자를 찾으신 하나님, 이제 교회와 성도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의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강구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상하고 황무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의 나라로 변화되고 열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 땅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다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나라의 출산은 줄어들고 있지만 교회 학교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세상의 출산율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는 슬픈 현실을 봅니다. 이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마땅히 행할 길을 따르는 본을 보이지도 못하는 저희들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아직까지 동안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제대로 가르치는 부모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여름에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올바른 다음 세대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날이지만 죄인 된 우리를 회복시켜 내 백성이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년 지체들의 농선봉과 성도들의 안미 사역을 허락하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역 중인 안미트림과 출발을 앞두고 있는 안미몽골팀의 여정에도 함께 하셔서 이들이 흘린 땀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기는 기도로 준비된 이 모든 여름 사역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도록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갑작스럽게 다친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늘만을 바라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질병이나 몰려오는 파도와 같이 이어지는 고난들로 이제는 소망마저 잃어버려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 힘조차도 없는 아버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나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기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 참고 견디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도 말씀을 힘입어 간절히 구하오니 고통받는 자녀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평생을 두고 증거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영전 단위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명도 제거하여 주셔서 고요한 가운데 육신과 정신이 평안을 누리며 맡기신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대언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죄악과 두려움, 근심과 염려, 그리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게 하셔서 응답받은 한나와 같이 그 얼굴에 근심빛을 지우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은혜 충만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평강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세상의 많은 자리 중에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죄인된 저희들을 불러서 보혈의 피로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일에 세상의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어렵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고
힘든 중에도 능히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이 땅 위에 주의 말씀 믿고 말씀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홍해를 갈라주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러면 홍해 위를 걷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그 믿음 붙들고 담대하게 한 걸음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처럼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천국 곳간에 쌓아두고 하나님 도적이 없는 그곳에 두었사오니 하나님 그 나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하나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하나님 눈물의 예물 외에도 아버지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중에 병으로 또 어려움 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머리를 들기 전에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중에 빠진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오니 그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길 되시고 빛이 되셔서 하나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생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 위에 어둠 각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께서 주신 큰 기쁨이 그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도 같은 인사를 전해주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만큼 귀중한 축복이 없죠. 그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혼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시고 큐티 훈련 받은 분들은 계속 삶의 습관으로 잘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지지난주 저에게 오셔서 설교하셨던 라부성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파송하는 협력 선교사님으로 저희들이 함께 허입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 쪽에 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여름 사역이 많습니다. 이번 주간 중에 우리 청년부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떠나게 되고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아동부서는 기가 막히게 비를 피하면서 참 아이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하고 또 자녀를 맡겨주신 귀한 마음에도 감사를 드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안미 일본이 지금 일본에서 단기 선교 중이시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안미 몽골이 떠나게 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소식은 영상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성가대에서 다 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은 짧지만 형식이나 순서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단순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 가지 큰 기초에 근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를 오늘 주님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창조주로서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나 스스로 자존하시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었고 예수님은 자신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도움을 요청할 때 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기도는 구걸이나 상거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가 아버지에게 눈치 보지 않고 문제를 가져가듯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청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교회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강청하다, 끈질기다는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창피한 줄 모르는 뻔뻔한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 단어의 사용이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무례하고 뻔뻔스러운 친구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단순히 친구 관계가 아니라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말씀은 지금 상황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은 늦었고 아이들도 잠이 들었고 당시 떡 세 덩이가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친구라는 관계에서도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간청함으로 들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와줄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는 친구는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할 때 사실 부끄럽고 조금 뻔뻔스러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주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면 좋은데 늘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다가 오늘 가사처럼 어려움을 만나면 그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때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다급하면 할 수 없지만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다고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문제를 갖고 가듯 뻔뻔스러워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갖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간구하고 간청할 때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주로 아버지에게 돈이 떨어지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자주 들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형준아, 너 급하게 그렇게 네 필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전화하지 마라. 집에 돈이 쌓이는 게 아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좀 연락해라.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알다시피 돈이 뭐 미리미리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갑자기 필요하지요. 예, 저는 이렇게 그걸 이해했어요. 아, 자주 좀 연락 좀 하고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다음에 여전히 돈 달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좀 뻔뻔스럽고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만한데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을 못 가졌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니까 당연하게 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언제까지 줘야 된다고 날짜까지 못 박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참 번번스럽고 참 죄송하다 생각했지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마음 같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뭐 제 딸이 자라는 과정을 저는 못 봤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밤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는 모습만 보고 청소년기는 대안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로서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3개월 집에 있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딸아이한테 가는 이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가 나를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전에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본능적인 그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봤어요. 근데 더 주고 싶어요. 이야기하기 전에 네가 뭐 필요할 거다 해서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못 주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 제 마음을 제가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좀 뻔뻔스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가 만약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한 번이라도 이 자식이 뭘 나한테 맡겨놨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런 마음 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더 해주고 싶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아,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뻔뻔스럽다 할지라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갖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쓰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으로 빨고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이름을 썼다는데 그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나의 아버지라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자세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드릴 때에 간청하는 기도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로 풀이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얻어내야 된다면 막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해서 얻어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줄 거 있으면 깨끗하게 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 막 안 된다고 해놓고 또 우리가 간청하고 막 부르짖으면 주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근데 반대로 또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몸부림치고 호소할 데 없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기도하겠는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해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건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본, asking, 기본, seeking, 기본, knocking,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용어를 좀 이렇게 요약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아마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5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없습니다. 또 40명이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3세 번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5명씩 해도 푹푹 줄지는 않고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냥 양을 좀 많이 해서 다시 질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30명으로 내려갑니다. 10명씩 끊어 나갑니다.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없었습니다. 정말 뻔뻔스러운 기도죠. 대단한 기도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기도였죠. 꼭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그 가정을 구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이 땅에 비가 내리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은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환이 무려 7번째 가서야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박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 호피 인디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신기한 것은 이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해서 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끝까지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응답하는 경우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응답되는 기도가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응답 제조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대답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참 신기한 것은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은 이거였는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니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그래서 바로 구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외에는 응답해 줄 만한 분이 없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절박한 믿음이죠. 정말 하나님 당신 외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응답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나님과 어느새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자매를 참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자매에게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뭐 여러분 뭐 우편 배달부가 계속 그 편지를 이제 전해줍니다. 근데 이 자매가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아세요?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습니다. 친해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참 재밌죠?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그의 인격 대신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응답될 때 오히려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알고 계신 주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제목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주어져도 응답인 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간청하는 기도 포기하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13절 11절에서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연결시키도 될 것 같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 두 가지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이게 꼭 필요해서 구하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작은 실패를 여러분께서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이 뭐냐면 야고보서 4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걸 제대로 구해야 될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필요한 것이 가장 좋은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았지만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지내던 중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관원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면 너 꼭 억울함을 알고 너를 석방시켜주겠다고. 그런데 나가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나이가 서른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애굽에는 관리로 등용되려면 서른 살이 넘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요? 그 애굽의 신하들과 사람들이 요셉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마음으로 인정할 때까지. 또 언제까지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만약에 요셉이 중간에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피난리 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전제하고 또 두 번째가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이거 잘 와닿지 않죠? 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나는 가장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응답, 이 응답이야말로 가장 귀한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한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의 성전을 찾습니다. 술 취한 여자로 보일 만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사장 엘리를 통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응답의 기쁨을 누립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분인나를 박해했거나 갈등을 빚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나의 신앙 인격이 성숙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얻는 것보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고 난 뒤에도 그는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나로 하여금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은 타락한 사회 속에서 정결하게 자랐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큰 위기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 백성을 잘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결핍된 것 때문에 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응답이 더디될 때 그 응답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믿는 자들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응답이며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스냐, 노냐, 웨이트냐. 그렇게 들어서 응답해 줄게. 우리는 이것을 응답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중보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적으라 그러면 응답받은 거 난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다리라고 응답받은 것 이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응답받은 것은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대한 응답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기도할 동기를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예스 할 때는 들어주시고 그리고 웨이트 할 때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 너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더 기다리라. 그리고 이거는 안 된다. 어떤 사람 보기에는 이 길은 필경 좋은 길이나 나중에는 사망의 길이라고 지혜자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길인데 하나님 보시기 아닐 때는 주님은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했던 시편 51편 보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창피를 톡톡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도 참 쉽지 않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제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왕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여 년 이상을 왕에게 쫓겨다니고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야인 생활하며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나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서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행해야 될 길을 알려주셨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없이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구원받은 그 기쁨,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는 그 기쁨이 자기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기 삶을 살아오게 했는데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뭐 다양하게 용서해달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린아이의 옹알거림까지도 듣는 부모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자의 자세, 우리가 기도는 주기도문을 곱씹어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상황과 대입시켜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내가 좀 뻔뻔스럽고 죄송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난 내가 아릴 것 아리겠다는 것. 정말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간구 앞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부모 노릇이라는 시가 있어요. 짧은 시인데 재밌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남은 일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 아마 부모님들 공감할 거예요. 여기에 제가 주님의 사랑을 한 가지만 덧붙이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존귀하고 귀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것 얼만큼 귀한지요. 그 부모가 되어보고 나서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에 하나님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지혜가 저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구속의 사랑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큰 사랑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사랑받은 주의 백성이 일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섬세하고 자상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날아갈 때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릴까요? 7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염려하고 걱정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나가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